함께 호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 길 떠나서 5시간을 걸쳐서 강릉에서 프로 축하해 드리려 심실을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기울어져가는 세월을 바라보며 통탄에 마지 않는 어리석은 시대를 또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한다. 존경하는 애국 구민 시민 43만 여러분, 20만 유권자 여러분, 천년 만화가 뽑히는 한판의 파도를 두다 보면 차라리 한수 양보하여 튼튼히 철벽을 치어 이창호처럼 이기는 바둑을 둬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단 한수라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대세점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말하기를 작년 이맘때에는 형곡동 근동에 가면 출근 시간에 맞추어서 손을 내밀어 흔드는 그런 출근객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서 기다려도 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만원짜리 가지고 나가면 사과 한 봉 뒤에 오이 한 두 개 쏘고 나면 빈 바구니가 되고 맙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40년 동안 박정희의 그 나라의 그 향수 속에 뜯어먹고 사는 1200개의 사조직 관공서 직원들은 때가 지나면 또 찍어달라, 또 찍어달라. 국방부 최고 예산으로 방위 산업체를 가져오겠네 한 국회의원도 다 물 건너가고 말라져가는 기울어가는 세월호처럼 오늘 우리 국민은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한국이 나온 최대의 거부, 최대의 기업인 두 명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식 외에는 싹 바꿔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위대한 이노베이션 개혁을 해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또 한 번은 얘기하기를 불가능하다,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 했으면 하기는 해본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산 정주영과 바로 이건희 회장, 그 부친의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후미가 쓰러져가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민족 중흥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세울 우리 장세용 후보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칼날 같은 마음과 부정축배와는 상관없이 올곧은 마음으로, 프로페셔널 마음으로 도시를 살리겠다고, 구미를 살리겠다고 인종에서 출생하여 구미가 탄생시킨 이 위대한 지도자 장세영 후보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때가 되어서 흑년이 백년이 나무라기 전에 시간 잘 받으면 되는 아니냐는 평소평 얘기처럼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갈 길을 제시하고 위대한 구미가 다시 탄생되는 날, 이 암울했던 시대에 내가 그 어려운 시대에 내 뜨거운 한 표 던져서 구미시장 장세용 시대를 이렇게 이뤄줬느라고 6월 14일 여러분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바꿔 바꿔 바꿔, 일본으로 바꿔. 장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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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경제 살릴 세종이로 바꿔. 장세용, 장세용, 장바구니 채울 세종이로 바꿔. 장세용, 장세용, 화이팅 여러분. 이어서 우리 특케이크 절단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하고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토 회장님.